사랑이란 우리의 약점과 불균형을 잡아줄 것 같은 연인의 자질들에 대한 감탄을 의미한다. 사랑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그녀의 침착함, 다 잘 될 거라는 믿음, 적은 피해의식, 운명론의 부재다. 라비의 사랑은 약점을 보완해주는 강점들과 자신이 열망하는 자질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반응이다. 그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느낌에서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만 그런 게 아니다. 영역은 다르지만 커스틴도 마찬가지로 결점을 보완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야 스코틀랜드를 나가 바깥 세상을 여행했다. 일가친척은 모두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지방에서 나고 자랐다. 사고방식은 편협하고 색채는 음산하고 분위기는 촌스럽고 가치관은 금욕적인 곳이다. 그에 대응하여 그녀는 남쪽이 연상되는 모든 것들에 강하게 이끌린다. 그녀는 햇빛과 희망을 원하고 열정과 감정을 표출하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녀는 햇볕 아래 드러나는 자신의 창백함과 불안감을 싫어하는 동시에 태양을 숭배한다. 그녀는 라비의 배경을 알고 흥분한다. 레바논인 토목기사 아버지와 독일인 항공기 승무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만 하다. 그는 베이루트, 아테네,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준다. 그녀의 피부는 연분홍색인데 반해 그의 피부는 올리브색이다. 그는 긴 다리를 꼬고 앉고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손은 그녀를 위해 마크두스, 타블레를 요리할 줄 안다. 그는 자신의 세계들로 그녀의 허기를 채운다. 그녀 역시 균형을 회복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다. 커스틴은 10대에 불행했다고, 한동안 자해를 했다고 라비에게 고백한다. 그녀는 피가 날 때까지 팔을 할퀴었고 그 행위에서 유일한 위안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라비는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상처 때문에 그녀에게 확실히 빠져든다. 그가 그녀를 적합한 결혼 상대자 후보로 식별하는 건 어려서부터 만사여의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유쾌하고 사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독과 이질감을 느끼고 무사태평한 부류를 보면 혐오감이 든다. 과거의 그는 데이트했던 몇몇 여자들을 따분하다고 묘사했다. 라비는 트라우마를 성장과 기피에 이르는 주요 통로로 보고 자신의 슬픔에 파트너의 성격 안에서 공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스틴이 가끔 움츠러들어 속내를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말다툼을 한 후에 극도로 냉담하고 방어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도 라비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라비는 허둥지둥 그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도움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하기에 얼마나 까다로운 선물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는 그녀의 상처 입은 면을 아주 빤하고 감상적인 방향으로 해석한다. 자신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사랑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친밀함이다. 우리는 유년기에 아주 익숙했던 감정들 그대로를 성년의 관계 안에서 재현하길 바라고 그 감정은 다만 애정과 보살핌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맛본 사랑이란 보다 파괴적인 다른 역학들과도 얽혀있다. 결혼의 시작은 청혼이 아니고 심지어 첫 만남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사랑에 대한 생각이 움틀 때이며 더 구체적으로 맨 처음 영혼의 짝을 꿈꿀 때다. 라비는 워터슬라이드 옆에 있는 소녀를 처음 본다. 그보다 한 살가량 어리고 남자아이처럼 밤색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올리브색 피부에 팔다리가 가느다랗다. 줄무늬 세일러복 상의에 푸른색 반바지를 입었고 레몬빛 샌들을 신고 있다. 오른쪽 팔목에는 가는 가죽밴드를 하고 있다. 소녀가 그를 힐끗 보더니 건성으로 미소 같은 걸 짓고는 접이자 위에서 자세를 고쳐 앉는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소녀는 생각에 잠긴 듯 먼 바다에 눈길을 던진 채 가끔씩 손톱을 물어뜯으며 워크맨을 듣는다. 나중에 라비는 방명록을 뒤져보고 알아낸다. 소녀는 클레르몽 페랑에서 왔고 이름은 알리스 소르다. 지금까지 어떤 것도 이렇게 멀리 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 그런 감정이 처음으로 소년을 압도한다. 이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다. 마침 어떤 식으로든 항상 그녀를 알아온 듯하고 그녀가 그의 존재 자체에 특히 마음 한구석에 혼란스러운 상처에 어떤 담을 내미는 듯하다. 그 후 며칠 동안 소년은 호텔 여기저기에서 거리를 두고 그녀를 관찰한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짝이라는 느낌, 이 확신은 아주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다. 이름을 알 필요도 없다. 객관적 지식은 끼어들 틈이 없다. 대신에 중요한 건 직관. 즉, 이성의 정상적 작용 과정을 건너뛰기에 더더욱 정확하고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만 같은 자발적인 감정이다.